니꼬레 엄마표 영어 동화책 맘대로 쳐. 오늘은 스페셜 팀으로 리들 앤 퀴즈 수수께끼와 퀴즈 시간입니다. 아이와 함께 즐겁게 한번 풀어보세요. 어떤 퀴즈가 나갈까요? Here we go! A night quiz를 해서요. 밤 잠에 관한 잠 슬립입니다. 슬립에 관한 퀴즈입니다. 한번 보세요. First, do horses sleep standing up? 오, 아이들 동화책에서 horse도 많이 보는데요. 이 잠에 대한 생각 해봤을까요? Do horses sleep standing up? 어른은 어떠신가요? 알고 계신가요? 따라. Some horses do, but some horses don't. 어떤 것은, 어떤 말은 서서 자기도 하고요. 어떤 것은 그렇지 않네요. 한번 사진으로 증명해 볼까요? Sleeping horse. 사진을 한번 찾아봤는데요. 저렇게 some horses do standing up, some horses do not standing up sleeping. 이렇게 됩니다. 흥미롭네요. Next 한번 가보실까요? 예, 이번엔 뭔가요? 꼬꼬루루루! 이미 아시죠? 루스터입니다. 루스터는 수컷이고요. 닭에서 암컷은 헨이죠. 수컷이 웁니다. 꼬꼬루루루! 제가 animal sounds and baby animal 해서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꼬꼬루루루! 잘 안 나오네요. 이렇게 우는데요. 루스터는 특징이죠. 크레스트. 머리 위에 크레스트도 있는 게 특징이죠. 이 루스터에 관한 퀴즈입니다. Do roosters sleep on their backs or on their sides or on their tummy? 아, 아이들 잠에 대해서, 동물의 잠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을까요? 우리 사람처럼 on their backs. 등을 이렇게 등에 대고 잘까요? Or on their side. 옆으로 잘까요? Or on their tummy. 배를 뒤집어 잘까요? 따라! The answer is roosters don't sleep on their sides or backs or on their stomach either. Then what? 어떻게 잘까요? They sleep on their feet. 서서 자네요. 아, 저는 이런 슬립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특히 동물의 슬립은. 근데 이렇게 알고 나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아이들에게 가르쳐주고 알려주는 시간 되겠죠? 한번 증명해 볼까요? Roosters sleep on their feet? Sleeping rooster 한번 찾아봤는데요. 어우, 저 우리에 갇힌 inner cage에 있는 저 루스터는 슬프지만 예, 자는 장면이네요. 그리고 저기 또 서서 밤에 누가 찍은 장면인데요. 이렇게 sleeping rooster입니다. On their feet으로 잡니다. 흥미롭지요. Shall we go next? 따라. 와, wow, fish. fish 또한 우리가 많이 보는데 잠에 대해서 아, fish는 또 많이 알고 있겠네요. 요즘 하도 과학 상식 아이들이 잘 많이 알고 있어서 책을 많이 읽어서 다 알고 있을 듯해요. 그래도 한번 해 봅시다. Do fish sleep with one eye open? What do you think? 따라. Fish sleep both eyes open입니다. 눈 뜨고 자네요. 왜 그럴까요? Oh, poor fish. They have no eyelids to shut. 눈을 감을 eyelid. 눈꺼풀이 없네요. 사람처럼 눈꺼풀이 없어요. 그래서 they sleep both eyes open입니다. 재미있네요. 저는 아이들도 모르던 아이들은 흥미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엄마가 아빠가 내줘 보세요. 한번 가봅시다. Next. 아, 증명해 보여야죠. Sleeping fish 찾아봤더니요. 저게 자는 모습이래요. 눈 뜨고 잡니다. Fish. 예, 그래도 잘 잡니다. Next 퀴즈는요. Out of what입니다. Out of what? What? 이게 뭔가요?
라바입니다. 우리 라바 아이들 라바 그 곤충 라바 아니고요. 라바. 라바 comes out of what? 이미 라바를 알고 있는 애들은 이건 너무 쉽죠. 라바 comes out of what? 라바 comes out of volcano. Bomb. Blast off인가요? 저렇게 뭐 볼케이노가 뻥 하니까 뭐가 위에서 나오는 데처럼. 예, 그래서 라바라고 하죠. 용암입니다. 용암. 용암은 어디에서요? Lava comes out of volcano. 쉬운 질문이었어요. 자, next. 이거 뭔가요? 잘 보시면, 예, 뭐가, 액이 나오네요. 저 액을. 액을 뭐라고 해요? 네, 트리에서 나오는 겁니다. What comes out of a tree? 나무에서 나오는 그 액을 우리는 한글로도 알고 영어로도 알지요? 어떻게 말해요? 한글로, 영어로. 따란! 네, 영어로는 sap이라고 합니다. sap. 진액, 액이 나무에서 나오는 sap입니다. 그래서 sap out of tree. 저렇게 메이플 시럽, 시럽도 저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채취하죠, 사람들이 나무에서. 그래서 sap out of tree입니다. 예, 그래서 영어로 sap이라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진액, 우리 애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아, 다음 편 가볼까요? 예, out of what? 이게 뭐죠? 박스들이 여러 개 많이 있는데요. 하나의 박스만 이어도 됩니다. Who comes out of a what? Who comes out of a box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Who comes out of a box? You know what? Yeah, Jack out of in the box. Jack in the box라고 해요. 저거 아이들 장난감 있잖아요. 펑 튀게 나오는 거 열면 따라 하고 Jack in the box. 우리나라도 많이 갖고 노는지 모르겠는데요. 외국에서는 참 Jack in the box를 많이 갖고 노는 것 같아요. 예, Jack in the box. 우린 동화책에서만 많이 봤네요. 전 장난감 없었는데요. 그래서 Jack in the box입니다. Shall we go next? Next. 오, 저거 bird. What bird is it? You know. You should know. 따라. What comes out of what? 에서 저 새는 어디서 나올까요? 예, 쿠쿠. 쿠쿠. 우리 전자밥솥이 아니라요. 새 이름입니다. 쿠쿠. 또, 예, 우리 쿠쿠 클락식에 있잖아. 쿠쿠 out of 쿠쿠클락. 예, 그래서 쿠쿠 옛날에 쿠쿠 클락 시계가 그렇게 인기였던가 봐요. 집집마다 가면 있더라고요. 요즘은 아니겠죠? 쿠쿠 out of 클락 쿠쿠클락. 아, 그래서 요즘 아이들은 모를 수도 있겠네요. 쿠쿠클락. 그래도 많이 보잖아요. 시계집에 가면. 예, 여기까지였는데요. 자, 제가 이 퀴즈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바로 이 책입니다. The Catch Quiz. 저 닥터 수스에 의한 책인데요. 이 Cat in a Hat이라는 책 시리즈가 있죠. 그 시리즈 많고 많은 거 제가 잠깐 보여드린 적도 있는데요. 이 닥터 수스 책은 호불호가 많이 갈린다고 했잖아요.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저 닥터 수스의 책이 그림이 이상해서 괴상한해서 정말 이상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르는데요. 미국에서는 굉장히 아이들 태어날 때 선물로 주는 그텅 트위스터 아이들 발음이나 그림으로 잘 매치돼서 그림과 발음이 엄청 재밌게 매치돼서 유명한 책이잖아요. 그 책에서 이런 책도 있습니다. The Catch Quiz 해가지고 저이책 재밌게 봤는데요. 그 중에 일부분 A Night Quiz 저렇게 나오고요. 아까 What comes what 해서 나오는 저 부분 저렇게 있는데요. 제가 그 부분 발췌해서 바로 이렇게 만들어서 퀴즈로 내봤습니다. 아, 어떠신가요? 재밌게 또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퀴즈 또 나갈 거니까요. 기대해 주시고요. 아이들과 재밌게 퀴즈로 한번 풀어가는 시간 되시길 바라고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저 Daily Play English. 아이과 놀이 영어, 생활 영어 나가고 있고요.
theme, special theme 이렇게 퀴즈 앤 리들도 있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나갑니다. 그리고 동화책 읽을 때 포인트로 집어야 할 몇 가지 사항들도 special theme에 넣어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idioms from head to toe 해가지고 관용어구들 재미있는 표현 알아두면 좋은 표현들 나가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길게 얘기했네요. Goodbye for now. Have fun.